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나중에 아 진짜 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네 머리 네 옷색을 제가 여기다 이식했고 네 머리색을 갑자기 이식한 것 같아. 앞뒤로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태영이가 이제 키라가지고 켰어요. 저는 그 오늘 이제 브이앱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남준이 형이 하게 돼가지고 그냥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같이 네. 켰어요. 합방 네. 합방. 정국이랑 처음 하지 않나? 그런가? 아니요 이런 경우가 그래도 꽤 있었나? 꽤는 아니고 저 앞에 보면 이제 먹을 것들 저기 뭘까 진짜 지금 스테이크랑 엄청 많거든요. 여기 컵라면 두 개 그 다음에 회. 아 회. 들을 수 있나? 네, 들을 수가 없어. 어이구 여기 회. 어우 씨 와. 근데 이 음식에 지금 배고파 죽어버릴 것 같아 지금. 일단 바로 먹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죠 일단. 일단 금강산도 축구경이야. 맞아. 야 이거 3인자 먹는데 왜 안 질리냐? 이게 그 묘미 좀 묘미. 이제 똑같은 거 먹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안 질려요 진짜. 아 제가 간만에 공연 끝내고 지금 컨디션이 멀쩡해서 이렇게 브이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제 호석이 형 어제 호석이 형 컵라면 이거 하나 다 못 먹었대요. 다이어트 아니? 아니요 안 하는데 못 먹어. 이걸 못 먹는다고? 내가 두 개 먹었는데 어제 두 개 먹었는데 오늘 속이 안 좋은 거야. 나도 두 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하나로 뭐가 부족하잖아. 1.5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점하세요. 와 진짜 야 진짜 너무 맛있다.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오늘 양심이 좀 찔려서 왜? 그 리허설 할 때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 아 하지만 이제 콘서트가 끝났다. 끝이 났으니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제 입안으로 다 때려넣어. 아 지금 3월까지 지금 텀이 많이 남았거든요. 공지 뜬 거 보셨어요? 밝혀. 서울콘 3월까지 지금 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쪘다 빠졌다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어땠어 오늘 공연? 오늘요? 아 솔직히 첫 콘서트는 나 첫 콘서트 기억이 안 나. 어 저도요. 왜냐면은 긴장 너무 많았어요. 나도. 나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갔어 그냥. 그렇다고 이게 정말로 제 머릿속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건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맞아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그 극강의 긴장을 하고 네. 있었던 거. 막 거의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나를 움직여서 뭔가 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로봇된. 어 정해진 대로. 빠지고 응 동선 들어오고 지금 춤 추고 그거 멘트 좀 보고 근데 이제 2회 3회 4회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뭔가 시야, 돌아오는 시야, 느낌? 시야도 좀 점점 확보되면서 맞아 좀 즐기게 되고 전 4회차 때 감을 찾았어요 드디어. 근데 마지막이야. 아 오늘 정말 제가 원래 콘서트 끝나면 거의 반 죽음 돼서 거의 누워있는데 오늘 진짜 멀쩡해.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멀쩡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거 기억했다가 3월에 해야죠.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제 목표예요. 이 4일 동안 느꼈던 그 이 감정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이제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투어할 때 너무나 엄청나게 소중한 기억들이잖아요 순간들이. 그럼요. 우리 투어가 네. 근데 민현이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기 전까지의 그 시점에서 이게 기억이 거의 아무것도 안 났잖아. 그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예요 목표. 이제 이 4회 동안 했던 이 콘서트를 잊지 않고 절대로 안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근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근데 이 큐시트가 여러분, 아, 저희가 의도하긴 했는데. 맞아, 의도한 거긴 한데. 진짜 역대급 큐시트예요.
오늘 사실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솔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겠더라 파리는 괜찮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많이 느꼈어요 이번 공연.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네.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 약간 극과 약간 이렇게 극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든 만큼 재밌어. 재밌는 맞아, 거랑 맞아. 맞바꾼 그런. 맞아 맞아. 너무 이제 아 그리고 오늘 아 저 그 뭐야 콘서트에서 안 울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 남준영 씨의 멘트가 다른 현장에서 못 알아들었는데 남준영이 이제 눈물을, 왜 안 울었어요? 아 저는 이제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찾아봤죠 남준영 엔딩 멘트 어떻게 했는지. 아 근데 알아들었잖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알아들었어. 그 나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멘트를 대본 없이 그냥 본인 마음 그대로 꺼내는 게 참 신기했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때 안 울려고 했는데 와 눈물이 나는 거야. 형은 이미 멘트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갔어. 아니 눈을 못 뜨겠다고 눈을 뜨면 너무 후두둑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 눈을. 그래서 아,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he's our leader 할라 했거든요 제가. 못했어요. 아니 그 정국이가 이번에 영어로 멘트하겠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일 노력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정국이가 계속 발음 체크 받고 이런 게 아 진짜 너무 뭐랄까 항상 기특하고 근데 기특한 게 계속돼 왔는 거 이제 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야 정국이한테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긴데 항상 아, 너 없으면 우리 팀 뭐 이제 뭐 될 뻔했다 이제 그런 말까도 했는데 제가 정국이한테 이제 항상 제가 리스펙하는 거는 아 저도 그래도 제가 힘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친구는 지치질 않아요 하면 보면 그래서 와 뭐 약간 요즘 운동도 안 해요. 아 형 저 여기 와서 계속 했었는데. 아 그래? 응. 너 요즘 안 했잖아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못했죠. 그래. 못했지. 안 하는데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저는 그래. 맨날 하는데 한 두 달 쉬면 못 이겨요. 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옛날에 재작년에 투어 갈 때 정우랑 진이 보면서 야 진짜 잘 뭐라 그러지? 진짜 잘 뛰댕긴다. 저거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황금식이라고 해야 되나? 골든타임이죠. 이게 좀 지나간 것 같아. 근데 남성 호르몬은 30대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정강이가 너무 아파요 진짜. 솔직히 노화까지는 아마도 너 정강이 아프지. 네, 정강이가... 나 옛날에 정강이 아프다고 한 느낌 뭔지 알겠지. 이게 싫어요 뼈가. 뼈가 싫어. 이게 그 누가 한번 툭 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정강이가 이렇게 유연한 친구들도 발목이랑 이런 걸 계속 쓰면 정강이로 계속 이게 텐션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발목을 열심히 푸는 게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막 뛰면서 정강이로 이렇게 좀 더 올라 얘가 막 타고 올라오거든요. 예. 네. 정국이 나쁜 거 보니까 역시 우리 큐시트가 힘들긴 했나 봐. 아 힘들어. 이게 우리는 이제 계속 뛰잖아요 프리하면. 맞아 맞아. 안무는 그래도 도중에 뭐 동작 했다가 맞아 맞아. 뭐 이제 다 파트가 나눠지니까 그런데. 계속 뛰고 걷고 뛰고 맞아. 걷고 하니까 근데 그게 재밌잖아 그래요. 그죠. 어. 이런 공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꿈을 잃었네요 또. 아니 진짜 무사히 이렇게 공연한 게 엄청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우였어요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공연장에서.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안 믿겨요. 공연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 진짜 말 그대로 꿈 같아요. 그러니까 그지. 꿈 이게 꾸면은 순간은 기억나잖아요. 그렇지.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꿈을 잃었다. 진짜 3월에서 꼭 하고 싶 3월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아, 나도 한국말 좀 하자. 아, 나도. 아, 나도 한국말 좀 하자. 준이 형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며칠 있어? 20 며칠 있었죠? 22인가? 거의 3주 넘었죠. 네. 제가 한국말도 영어로도 많이 했어요. 있으면서 아, 진짜 한국말 하고 싶다고. 아, 저도 한국말 아니 영어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늘었는데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한국말 하고 싶어 미치겠어. 아 근데 남준이 형 없었으면은 남준이 형이 지금은 남준이 형밖에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다 왜 이러세요 정식 그거 아, 다 앞에서 다 춤라인 멤버들이랑 다 막 이끌고 가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그냥 저는 입이나 터는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형들 하는 겁니다. 아까 정국이랑 잠깐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은지 얘기했는데 응. 삼겹살. 정국이 삼겹살. 냉동 삼겹살. 저는 그 저는 그 메밀 비빔국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거랑 맛있지. 그 다음에 미나리 그 샤브샤브. 아 그 땡땡 칼국수 알지? 아 알죠 알죠. 아 그거 너무 먹고 싶고. 등땡 칼국수. 그러니까 체인점 많으니까. 예. 그거랑 아. 저희 집 앞에 이제 카페에서 시키는 그 커피도 먹고 싶고. 나 요즘 커피 많이 시켜 먹어요. 아 그래? 맛있지? 아니나? 아니 웬만하면 뭐 그냥 탄산음료 이런 것보다 그냥 커피 마시는 게 좀 더 나 아침에 안 먹으면 안 돌아. 그러니까 안 돌아 이게 이게, 이게 먹어야 아까 밥을 그러니까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걸 살짝 뭔가 이렇게 해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아. 약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걸 이제 느끼려고 하고.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거기에.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우리는 말할까. 넌 브레이크는 뭐 하는 거야? 너 맨날 콘서트 하지.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여기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 원래 마이크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건가? 네, 보통 이제 그 회사 작업실을 이제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그걸 그냥 하는 거구나.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냥 할 말은 없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네. Oh, I love your hair color. Thanks. 이거 무스예요. 사실 염색한 거 아닙니다. 염색한 거 아니에요. 잘 어울리죠.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아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요? 지금요? 지금 약간 그 내가 제가 요즘 딱 느낀 기분이 있어요. 무슨 기분? 주사 맞고 난 기분.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에 그 바늘 들어가기 직전에 온몸이 다 굳잖아요. 긴장하고 막 힘 빼야 되는데 들어가고 근데 딱 주사 맞고 끝났을 때 아 이거 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나는 그 주사 할 때는 알코올 솜씨를 할 때 제일 싫어. 아 약간 준비 할 때요. 힘푸세요. 더 들어가잖아 치면은. 특히 엉덩이 맞을 때. 아 주사 맞고 난 부분. 되게 참신한 뷰다. 그냥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 저는 약간 시원섭섭해요. 네. 아 진짜 끝났구나. 너무 너무 갈망하고.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한 네 달? 네 달 전? 얼마나 이걸 진짜 하는 거야? 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큐시트 이렇게 해도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뭘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엄청 아무튼 이 4일을 위해서 하, 정말 많은 그런 걸 했잖아요. 진짜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끝나니까 좀 되게 후련하고 기분 좋고 뭔가 제가 공연 내가 공연 끝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련해 본 적이 있었나 싶긴 해. 뭔가 막 아쉬움이나 막 슬픔 막 이런 힘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막 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되게 기분 좋아 사실. 약간 그 사이에 인연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간들은 그런 아쉽거나 뭐 후회, 그러니까 공연을 못해서 그런 생각들로 뭔가 보내버리고 싶지 않은 맞아 딱 그거예요. 뭐 아쉬우려면 끝도 없죠. 뭐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근데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5만 명이랑 공연한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 나는. 행운이죠. 우리처럼 오프라인 제대로 한 팀이 아마 없을 거야 아직.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이렇게 박수라든지 인원도 제한되고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해외 나와서라도 이렇게 풀 오디언스로 정말 마스크 하나만 쓰고 한 팀은 저희가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처음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그 4회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투어를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고 뉴욕도 하고 10회를 했을 텐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약간 압축시켜가지고 한 느낌. 그러니까 뽕 뽑은 느낌. 딱 그거야. 딱 그거야. 뽕 뽑았어 진짜. 아이고 V의 판단 선물을 지금 찾아왔다고. 아이고 이제 생일이 한 30일 몇 시간 남은 지금 아닌가. 아 생일 얼마 안 남았지. 너네 V의 판단 소식 듣고 찾아왔어. 어때 재밌어 V의? V의면 팬들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래 맥주를 마셔. 야 맥주 마신다는 선물을 듣고 내가 찾아왔거든. 나 딱 한 입만 먹을게. 아니 이 형 왜 오피셜 모드야 갑자기. 그러니까 목소리 엄청 커. 얼굴 비춰주시고 있는... 재밌게 하라고. 아니 얼굴 좀 비춰주고. 아이 그 목소리 나오는 게 어딨어요. 땡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재밌게. Happy birthday, bro. 아, 내가 봤을 때 어제 그 허비 형 V앱 할 때 계속 찾아가던데. 아, 다들 참 사이가 좋은. 나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좀 꼬껴야 되나?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아유. 어제 그냥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 아. 그냥 꼭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런 멋있는 크리스마스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래 4회 온라인 콘서트도 아마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4회 온라인 콘서트? 응. 왜 온라인 콘서트 4회였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 예정이 없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닌가? 그래서 스트리밍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스트리밍 한 게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좀